안녕하세요. 저는 양정 장정구 복싱 소속 최은하 선수입니다. 90년생으로 나이는 올해 34살입니다. 원래는 이제 복싱보다 더 먼저 헬스 트레이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싱 하면서 이제 지금 복싱장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물리치료사 대학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재학 중입니다. 졸업은 이제 지금 2학년이고 내년에 3학년 하고 국가고시 치고 내년까지 하고 졸업합니다. 그 어떻게 해서 복싱을 하게 됐습니까? 아, 그것도 원래 하던 헬스장에서 기회가 돼서 이제 키즈 복싱 방과후 나가게 됐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하는 김에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제 발로 이제 여기 정정구 복싱에 찾아왔습니다. 그 최인환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최은하 선수하고 그 설혜경 선수의 팬들이 많은데 설혜경 선수와 최은하 선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아요. 그 체급이 이제 그 설혜경 선수는 주니어 플라이급이고 그 최은하 선수는 플라이급인데 만약 계약 체중이 맞으면은 한번 시합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언제든가 가능하네. 나온 뒤에는 언제든지. 그 전적이 지금 어떻게 되죠? 6전 4승 2패입니다. 6전 4승 2패. 2패가 누구누구인데 졌지? 이게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관장님이 한번 해보자 그게 해가지고 누가 하셨노? 그때 신인왕전 이제 결승 이제 1인자 됐던 이유리 선수 신인왕전인가? 신인왕전 때 그때 이제 유리 언니랑 했는데 저 지고 결국 이제 올라가서 유리 언니가 1등이 됐죠. 신인왕 됐어요. 그때 지고 그다음에 그저 운동 안 했을 때막 체중 엄청 불려가지고 60kg 시합을 했잖아. 네 대전까지 가서 코피 터지고 그 우리가 또그 일본 그 히나미 선수와의 경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외로 그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끝나고 안화골절이 왔잖아. 그때 눈이 자, 심하게 그럼 많이 아팠는가? 그때 당시에는 아프기보다는 안화골절이라고 느낀 게 이제 나눠져 보이니까 생전 처음 느껴보는 복시 상대가 잘 허리가 보였네. 희남 선수가 어떻게 보면 겹쳐서 보였죠. 겹쳐가지고. 그럼 이게 말로만 듣던 안화골절이다 이제 인지가 되고. 그 메대전 때고 그때 그것도 이제 그 코가 부러졌잖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3회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코피도 나고 안아도 그렇고 하니까 관장님 이제 그만하자 했을 때 그만할래 물어보셨을 때 이제 제가 그럴 순 없어서 더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회전 와서 이제 그 코피가 부러지고 그래 또 이래지만 또더 하자 했잖아.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래지만 자꾸 더 하자고 했지? 이미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미 부서진 거 내려온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 이미 부서졌는데 부서지고 뭐 패하고 그러면 결국에 부서진 건 나중에 붙는데 슬플 것 같았나? 패한 거는 이제 1패가 한개더 붙잖아요. 또 어차피 제가 요거를 버텨서 뭐라도 보여주면 솔직히 홈이니까 홈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만했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았네. 근데 진짜 악착같이 하면 이건 뒤집을 수 있다 생각을 했죠. 다친 거는 뒤에 생각하고. 그래 가지고 스텝을 우리가 잡아가면서 5회전에 다운 완전히 시키는 거야. 좋아요. 5회전에 다운 시키고 이도 다운패였습니다. 아픈 것도 이자쁘고 나도 이자쁘잖아. 그냥 나라의 선수 그래가 승격 보니까 이제 있습니다. 5회전하고 6회전 이제 이렇게 흘러 가지고 시합했는데 그 시합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땠더노? 이게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아직 제가 복식을 막 그렇게 많이 6전까지 했어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저는 일단 최대한 회복하는 대로 복싱은 일단 끝까지 닿는 데까지 챔피언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냥 관장님이 쭉 이끌어주는 대로 체력은 제가 운동하는 대로 계속 시켜주시는 만큼 할 겁니다.
그 복싱 우리 제이나인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아니 항상 뭐 댓글을 보면은 제 경기든 이제 저희 소속 선수들 경기 댓글 보면은 이제 힘도 나고 저희는 많이 이제 그게 응원이 되는데 물론 뭐 조언이나 충고도 해주시는 것도 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구독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셔서 계속해서 복싱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